자기야 여기 모텔. 아 모텔 다 왔네. 들어갈까 이제? 아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나 급해. 아 잠깐만 왜 이러니? 여기서? 아니 아무것도 안, 나 샤워도 안 했는데. 이따 30분 있다가 다시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왜? 그럼 내가 담배 하나 피고 올게. 그래. 나 오늘 장사하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반응이 좀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어떻게 재밌게 애들 보고 있나요? 저희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드모 자요? 알람 설정. 와 진짜 부담 미쳤어. 이게 누구야? 현수 왔네. 어느님. 앉아. 맞아. 어머 세상에. 여기 앉아. 여긴 어때? 이 뭐야? 류비야 의자 하나를 없애. 어디 앉으시고. 여기 어떻게 할래? 어디에 앉으면 편할까요? 맞춰보세요. 와 근데 진짜 이상하다 뭔가. 그리고 여긴 안마 의자도 되는데. 야 너 진짜 지금 랩틸리언 같아. 랩틸리언 확실히 안마 의자. 안마가 되게 잘 될 것 같은 뭔가 느낌이. 그러. 푹신한데 필요하면 일로 오고. 와 근데 진짜 기가. 아유 앉아. 어머 세상에. 아니, 아니 그 이게 누구야? 왕진주 채널 이후로 이렇게 기가 초반부터 빠르는 데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주 세지, 진주 네, 세. 너무 세 여기. 아 우리는 진주 씨 따라갈라 멀었어. 우린 너무 여리여리해. 맞아. 근데 우리도 보석이 있긴 했어. 류비가 있거든. 근데 진짜 처음 뵙는데 엄청 미인이시네요. 감사해요. 그쪽도요. 확실히 배우이시니까. 아니 우리도 처음 뵙잖아요. 우리도 처음 보는데 첫인상이 어떨지. 아니에요. 어땠어요? 우리 덕상가 본 느낌이 어때요? 우희 선배 거 봤어요. 우희 선배 거 보고 좀 징그러운 사람. 그냥 왜 뭐가 징그러워? 아, 한껏 멋을 부린 느낌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다. 아 그럼 본인은? 지금 저 되게 지금 되게 젊은 느낌으로 청청으로 입고 왔는데 약간 MG 느낌 내려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자기보다 어리면 뭐라고 하려고. 나이가 어떻게? 너보다 많아. 아 그래요? 아니 원우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빠른 89년생인데 그냥 88년생으로 살고 있어요. 야! 나이! 88로 살고 있어요. 88로. 뭔데 뭐야? 뭐야? 나 89야. 어? 뭐야? 야, 나 지금 88로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 왜 88로 사는 거야? 장팔구야? 89만 89지. 장팔구? 나 그냥 89야. 89시. 빠르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아니, 태어나면 너 몇 개월이나 더 빨리 태어났다고. 너무 누나처럼 가니까 놀랬네, 이 자식이. 유비야, 정신 차리자. 뭐 하는 거야? 아니, 똑같은 연도에 태어났잖아. 아, 근데 단 1월 30. 나는 10월 31일. 유빈아 근데 존댓말로 해라 너. 너만 유일하게 해라. 여기 선배님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진짜. 아니 어떻게 여기 귀한데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요즘 아니, 너무 바쁘잖아. 전혀 바쁘지 않고 어머. 은영 선배랑 이제 아까부터 계속 은영 있으니까. 선배, 은영 선배. 아니 근데 둘이 무슨 관계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 언니? 뭐야 혹시? 대우 콘서트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그냥 은영 선배가 너무 좋았어요. 뭐 LOV? 공닥. 그냥 사람으로서도 좋았고 코미디하는 희극인으로서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기라성 같은 선배였는데 우상처럼 느껴져서 아 근데 물 너무 맛있다. 물 어디 있어? 물 가지고 와! 물 가지고 와! 우리 원하네! 아 맞다 컵이 있어야 되는구나. 난 내가 컵이 되고 싶었어. 아니 그냥 먹고 줄 주는 게 아니라 먹고 먹어버려. 아거새처럼. 언니 이거를 원우 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물 먹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물어버릴 거야. 아이 씨파. 근데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코가 엄청 크다. 코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 커. 아 이게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건가? 아니 우리 그런 그쪽이 뭐야? 그쪽이 뭐야? 난 눈이 눈도 크다는 얘기였는데. 아 근데 진짜 코가 크잖아. 아 코가 크.
있죠. 어. 약간 그 제주도 가면 이게 하루방 코 있잖아. 이런 거 좀 엄청 크네. 하루방.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야? 왜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모르겠어. 묶어놓는 거야? 다리를 왜 자꾸 이렇게 비비틀고? 축구 선수도 프리킥 하듯이 여기 이렇게 잡고 싶어. 뭔가. 아 우리가 자꾸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찰 것 같은 거야? 어? 겁탈 당할 것 같은 느낌인가? 되게 좀. 어.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많이 이게 못하겠는 그런 아, 해도 돼요. 돼요? 이런 거에 아, 대해서 돼요. 엄청 응원하는 편이어가지고 아, 응원? 응원해? 나가볼까요? 나도 응원할게. 아 누구야? 잠깐만 선배님. 그 뭐, 여보세요? 그 원훈 씨 마누라 되시죠? 네. 오늘 좀 예, 화끈하게 놀다가 집에 일찍 들다 보낼게요. 아 알겠어요? 예? 아 그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나도 선이라는 게 있지. 어. 네. 아, 뭐가 안 된대요? 상체만 가지고 놀래. 그게 뭐야? 하체는 본인 거라서. 어, 어, 어. 아 그러니까. 그럼 주먹다짐만 하고. 어 주먹다짐만 하고 아. 이제 뭐 이렇게 팔씨름 하고 어, 막 근데 이 진짜 정도. 이거 여기서 있으니까 제 평소 성격이 약간 이래요. 그래서 다른 데 갔을 때 막 약간 업텐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오, 그래. 그래 편안하게 있어. 이불 좀 갖다 줄까? 누워 있을래?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그래. 약간 지친 것 같아. 지침이 와요. 진짜, 우리 이제 얼마 안 됐어. 지금 어. 그만하자고 하면 너무 빠르죠? 지금 너무 한 2분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니, 나는 좀 아쉬웠던 게 이번에 아이돌 편 나왔잖아. 쇼박스에서. 우리 SS로 섭외해줬으면 그래. 딱 좋았잖아. 이거 이제 나, 내가 받아. 유진 여기 슈 막내니까. 근데 은영 선배 힘들겠다. 은영 선배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평상시에 엄청 조신하고 조용한 거 알죠? 나도 그래. 네. 나도 그래. 나도 평상시에 나도 집에 가면 조심해. 우리 만약에 넣는다면 어떤 역할로 넣고 싶어? 어 재밌다. 쇼박스에 만약에 우리 섭외한다면 디렉터의 눈이 있으니까. 어, 근데 왜 좋은 쪽이 생각이 안 나죠? 되게 아니 페이스는 되게 좋은데 내 얼굴로 한다. 가정을 파탄 내는 어떠한 여인? 악역 아, 불륜녀 그런 거 많이 했어. 어,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뭐 시리즈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라 막 작은 역할로 부르기가 그래가지고 너씩 친절하게 거절한다? 진짜 같은데? 아 근데 현정 선배도 너무 이제 연기 잘하는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더 큰 물에서 놀으셔야죠. 아 큰 물에서 안 부르는데 근데 현정 선배 괜찮은데? 아니 그럼 네가 대구를 살래? 아 괜찮은데 진짜? 그러니까 소문만 내는 거야. 소문만 내는 거야? 아, 너무 괜찮아. 나 너무 괜찮다는 얘기 많이 하고 다녀요. 어. 그럼 어디 가서 어? 소문 낼 때 어떻게 뭐 어디가 괜찮다 이런 거 좀 거의 네이트판에 올려요. 거의 대부분 현정아 너무 괜찮다고. 누가 봐? 소문을 네이트판에 누가 보냐고. 엄청 많이 봐요. 점잖은 도라이 느낌이야. 네. 진짜 점잖은 또라이야. 네, 요즘은 진짜 저는 약간 제가 개그맨으로서 뭔가 잘 힘이 안 나요. 힘에 붙이고 뭐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SNS에서 그렇게 빨리 그렇게 아 SNS는 뭐 거기... 빨았어? 아니 무슨 사정하는 연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사정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아 이게 뭐 상황이 뭐냐면 이제 누나랑 제가 모텔 앞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러가는데 자기가 여기 모텔. 아 모텔 다 왔네. 들어갔다 이제. 아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나 급해. 아 잠깐만 왜 이러니 이거? 여기서? 아니 아무것도 나 샤워도 안 했는데. 이따 30분 이따 다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 왜? 그럼 내가 담배 하나 피고 올게. 그래. 왜 이러지? 아니 뭐 이런 거였어. 잘한다. 아, 이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그거야? 아니죠. 아니 장기현에도 실제 경험에서 나왔다고. 맞아. 내 인터뷰도 다 찾아봤잖아. 아니 근데 개그를 좋아하나 봐요? 전 개그 좋아하죠.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개그맨이 돼가지고. 그 원래 배우 하다가 배우를 꿈꾸다가 어제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 뮤지컬인가? 네. 내가 알아봤어. 네이버에 네. 검색했지. 네, 그거 하다가 이제 잠깐만. 그러면은 둘이 뮤지컬이잖아. 둘이서 뮤지컬 하나 뭐 하나 어떻게 해서 살짝 보여줘 봐. 아, 근데 어? 맞춰본 게 없어. 안 될 것 같아. 둘이 88 친구잖아. 89. 아, 너무 쓸쓸하고 이런 거 시켜. 뭐야? 뭐야죠. 이거. 노래 그냥 한 소절. 콧구멍이 왜 커져? 진짜. 여기 오면 여기 할게요. 저절로 나온다. 소리
소리가 뭐길래 여기까지 걸어왔나 모두가 나 진짜 못하겠다 여기서 못하겠다 여기서 못하겠어 그래서 원훈 씨 요즘 살림살이는 괜찮죠? 요즘 진짜 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이것저것으로도 괜찮지?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가장 좋은 게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이제 동료들 만났을 때 돈 낼 수 있는 저런 멘트도 너무 착하다 이게 너무 좋아 애들이 만약에 이제 회식을 하고 있잖아 어딘가에서 회식을 하고 있으면 들어갔다가 너네 회식하니? 웃는다 무조건 내줘야 되니까 내줘야 되니까 선배는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사주는 편이었고 선배는 그래도 눈을 열잖아요 우유 선배는 진짜 몽골 사람처럼 눈이 너무 좋아 아 저 멀리서 아 저쪽을 바라봤네 야 저기 30개 있다 일로와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 찐이야 찐 진짜로 근데 그렇게 30개 MT에 이문희 선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새끼 미친 새끼 같았어 더 웃긴 거는 얘네가 제주도 MT를 갔어 맞아 최근에 근데 비행기를 몰래 타고 따라갔어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30기, 31기, 32기 모임할 때마다 우희 선배가 와요 근데 애들이 너무 웃겨서 와 뭐야 왜 왔어? 막 이래서 웃겨했어요 그걸 근데 그게 자기가 진짜 우리가 너무 재밌어하는 줄 알았나 봐 속으로는 진짜 좀 싫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번엔 우희 선배 진짜 올 수 있으니까 제주도를 가자 아예 멀리 가구나 제주도를 가자 제주도 갔어요 그래서 우리 막 수영하고 있었는데 수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때는 막 눈을 막 비비고 막 잘못 봤을 거야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일단. 안 된다 오면은 뭐 계산을 하는 거야? 제주도 왔을 때 그래도 제주도는 또 이제 밥 같은 거 비싸니까 찬조를 한다고 봉투 하나 줬어요 얼마 줬어? 10만 원 근데 그 새끼 한 다섯 끼 먹고 갔어 아니 근데 우일 그분은 그 저기 뭐냐 동기가 없어? 아니 난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쇼박스 같은 그런 스케치 코미디 연출도 다 해야 되고 영상 편지까지 근데 그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 근데 바쁜데 쉽더라. 아직까지도 그럼 아이디어를 짜고 유지를 하는 짜고. 거예요? 진세랑? 네 진세랑 둘이 거의 한 일주일에 다섯 번 세 번 네 다섯 번은 만나요 그 진세랑은 잘 맞아? 잘 맞죠 왜 약간의 정적이 흘렀는지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진세랑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그럼 장점은 들었는데 단점은 있어 100% 있어 단점. 그럼 단점 하나 얘기해 봐봐 요즘 들어 조금 좀 멋있는 척한다 최근에 그걸 했었어요 그 이제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그걸 애들끼리 그냥 너 돌려? 돌려 막 이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한 애들 거의 다 돌린대요 그래서 진세랑 야 너 돌려? 내가 왜 돌려? 나 이거 말투 뭔지 그러니까, 알겠어. 아, 내가 왜 돌려? 그래서 왜 안 돌려? 아유, 나보다 뭐 괜찮은 얼굴이 나올 거라는 그게 뭐가 있어? 오 세상에. 약간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괜찮은 얼굴이라고 상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다고 느끼는 줄 아는 거. 그래서 뭐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하고 싶다 더 이루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루는 걸 뭐 잘 지키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너무 좋은데 이 정도? 네 무명이 길었다 보니까 어디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리면 저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치 김원입니다 누구? 몰라 그래서 인사했을 때 사람들이 반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꿈이었는데 그게 사실 이뤘죠 너무 좋다 나는 아직도 행사하면 안녕하세요 MBC 19기 공채 출신이고요 2013년도에 신상은 받았고요 사랑은 본부분 일진쌤 뭐뭐 많이 했고 유튜브 쇼플레이 떡상강 하고 졸라 길게 해도 이만큼 저희가 떡상하고 싶은 마음이 떡상하고 간절합니다 떡상하게 홍보 좀 많이 해줘요 저희 어떻게 떡상할 것 같아요? 야! 나 오늘 장사하네 우리 내가 봤을 때 쇼박스에서 우리 안 불러줄 것 같으니까 그 댓글 고정 댓글 하나만 부탁해도 우리 안 나오는데? 우리는 안 나오는데? 요즘 고정 댓글 한다고 막 유입이 안 되더라고 저희가 알아서 잘 야무지게 써볼게요 사인해줘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곧이라고 적어줘요 곧 고정 댓글 4개월 안에 2개월